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중 하나로 인덱스를 생성 시 중복을 배제, 즉 유일한 값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널, 유니크, 체크, 프라이머리 키, 포리즌 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질 수 있는데요. 이때 난널은 필수 입력 사항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니크는 중복성을 배제한 유일한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체크는 주어진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 해당하게 되는 문제에서는 필수와 유일하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산업 기사나 기사에서도 자주 나왔었던 게 프라이머리 키에서는 난널과 유니크 합쳐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컬럼을 의미하게 되고, 포리즌 키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는 테이블에서 존재하는 값만 허용한다, 즉 참조하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정답은 유니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식 정답이라서 한글보다는 영어에 대한 부분으로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을 좀더더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여 기본 키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키는 무엇인지 쓰시오. 현재 기본적인 이제 저희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부분, 즉 외부에 있었던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정답은 외래키 또는 프리즌 키라고 쓰시게 되면 됩니다. 기본 키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고 슈퍼 키는 유일성을 만족 그리고 최소성은 불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래키가 정답입니다. 다음 보기 중 DDL의 명령어의 기호를 작성하시오. 현재 나와 있었던 SQL 명령문들 중에서 업데이트는 갱신을, 셀렉트는 검색, 리부크는 권한을 해제, 커밋은 완료, 인서트는 삽입, 크리에이트는 생성인데요. 이때 DDL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컴퓨터의 기본적인 명령어, SQL의 기본적인 명령어로서 나와 있었던 명령어들 중에서 업데이트, 셀렉트, 인서트는 DML이고 리부크와 커밋은 DCL이 되게 되고요. 크리에이트가 DDL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끔 복원을 하다 보면 기호라고 나올 때도 있고 정답을 작성하라고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 항상 주의해 주셔서 기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create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것보다 6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는 게좀더 정답에 가깝게 됩니다. 회원되어 테이블에 참조하여 아래의 질의 결과를 작성하시오. 전에도 나왔었던 문제로 똑같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때 셀렉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검색해야 되는 것은 회원 테이블의 성명과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작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죠. 이때 참조하게 된 테이블은 회원과 대여 테이블을 참조하게 됩니다. 조건은 회원의 회원번호와 대여의 회원번호가 일치하는 것, 즉 회원의 회원번호와 대여의 회원번호가 일치하며, 그러면 대여의 테이프 번호가 T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 테이프 번호가 T3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쫙 체크를 해보게 되면 S1, S3, S4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검색하게 되는 테이블이 회원 테이블이기 때문에 S1, S3, S4 순서가 아닌 원래 회원 테이블에서 나와 있던 순서, 즉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들은 S3 이동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4의 박찬성, 마지막 세 번째는 S1의 이동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작성을 하시게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정답과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게 되면 좋은데, 이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라인을 거주거나 안 거주게 되는 거는 주관식 정답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화번호와 이름에 대한 순서가 기존의 회원 테이블에 있었던 순서를 꼭 맞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알기 쉬운 아이콘 따위의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래픽에서 그래픽으로 나타낸 인터페이스, 즉 G, 예, 그래픽의 약자가 G로 시작할 수 있겠죠? 정답은 GUI가 되게 됩니다. 이때 GUI랑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GUI입니다. GUI에 대표적으로 반대되게 되는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이제 DOS의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이제 CLI 또는 CUI라고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atural User Interface라고 하는 NUI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게 되면, NUI에 나와 있었던 N은 신체, 즉 신체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또는 스마트폰, 또는 뭐 자이로 센서 등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 인터페이스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NUI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UI가 정답이고요. 같이 공부하실 때 NUI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유닉스의 명령어 중 화면을 출력하는 명령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출력하는 명령어다 보니까 사실 타입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cat 이두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4번에 나와 있었던 타입은 똑같이 화면을 출력을 하지만 도스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어로서 같이 예,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유닉스의 명령어 중 화면을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번에 캐시 되겠죠. 이때는 보기에서 아까 위쪽에 나왔었던 문제랑 다르게 보기에서 골라서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1번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뭐 캐시라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윈도우 화면을 잠그는 다주키를 작성하시오. 윈도우 화면을 잠근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다주키는 잠금이라는 옵션이 나왔었던 그 화면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쓰게 되는 방법은 이제 윈도우 키에다가 플러스 L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단축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잠금의 메뉴는 Ctrl Alt Delete를 누르시게 되는 작업 관리자에서도 잠금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게 되는 문제는 기본적인 이제 자바 문제인데 함수가 되어 있죠. 이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위아래 순서에 나와 있던 것보다 메인문이 항상 주로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new test라고 하는 부분을 test ot라고 하게 되는 클래스로서 선언을 해주었죠. 제일 처음에는 ot cache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는데 이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cache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요 1, 2, 3, 4가 제일 먼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내려오게 되면은 캐시라고 하는 부분에 4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으로 정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4를 무릎 둘러싸고 있었던 이 쌍따옴표, 즉 문자열로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캐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는 이 스트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다음에는 문자가 나오게 되죠. 해당하는 부분을 출력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답은 1, 2, 3, 4 문자. 이 순서도 나오게 됩니다. 위 아래쪽에 또 중간에 또 많이 실수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엔터 치지 않았었고 두 글자가 출력되는 부분들 중에 공백은 없습니다. 다음 시연어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사망 연산자인데요. i라고 하는 부분이 1보다 크게 되게 되면은 참은 이쪽 i는 플러스 2로, 아닐 경우에는 i 플러스 3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후위 연산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잘 보시게 되면 1을 먼저 비교한 후에 1 플러스 플러스, 즉이 값이 2가 증가되게 됩니다.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짓으로 가게 되긴 하겠지만, 이때 주의할 거는 1과 1을 먼저 비교한 후에 i 플러스 플러스 후위 연산으로 i는 2가 되어서 해당하는 이 아니요라고 하게 되는 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비교를 할 때는 1과 1을 비교하지만 이때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2가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림과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i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2와 3을 더해서 a라고 하는 인자에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죠. 많이 나오는 함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망연산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이 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행되지 않고 이제 거짓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연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0부터 i가 입력되게 되는 n까지 즉 100까지 진행을 하게 되며 3으로 나는 나머지가 0이면서 7로 나는 나머지가 0인 즉 21의 최소 공배수를 계속 구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2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공배수이기 때문에 21, 42, 63, 그리고 84, 즉 100까지 나가게 되는 숫자는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때 CNT라고 하는 부분들은 1씩 증가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고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일정한 곱하기랑 값으로서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1 곱하기 21, 2 곱하기 42, 3 곱하기 63, 그리고 4 곱하기 84 했을 때 마지막에도 곱하기가 붙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시어너에서 또는 뭐 자바에서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패턴 형태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 스텝씩 잘라서 보시게 되게 되면 값을 계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산을 다 해놓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곱하기를 입력하지 않게 되는 불상사가 없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 시연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사이즈 오브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이즈 오브에서 인트는 4를 의미하게 되고 캐릭터는 1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연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사이즈 오브에서 인트와 플롯은 동일하게 4라고 하는 크기를 갖게 되고요. 사이즈 오브에서 캐릭터는 1바이트를 갖게 됩니다. 정답은 5가 되게 됩니다. 많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제일 좋으신 거는 스트링은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상의 각 호스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원격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환경 설정 등의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더 많아서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원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모니터링과 환경 설정 등의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 부분은 저기 SNMP 즉 간이망 관리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TCP와 UDP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를 꼭 해주시면서 봐주시게 되면 좀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로서 푸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가 보는 관점의 스키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스키마는 물리적 구조라고 했었었죠.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게 되는 이 부분은 정답은 내부라고 하게 돼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부까지만 쓰시는 게 맞겠죠? 내부 스키마라고 쓰시게 되면 내부 스키마가 되기 때문에 주관식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값은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나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문제는 이것은 RSH, 알로그인, 텔넷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면 포트 번호가 22인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다라고 했죠. 텔넷이 나왔고, 텔넷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며 해당하게 된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SSH가 되게 됩니다. 원격 접속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들 이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헷갈리시는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텔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는 좀 고급화된 된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는 게 SSH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알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로그인의 약자로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제 많이들 쓰게 되겠죠.
같이 정리하셔서 보시게 되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OSI 7계층 중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 흐름 제어, 인접한 노드 간의 신뢰성 있는 프레임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은 무엇인지 CCO라고 얘기하겠죠. 전송에 대한 담당을 계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데이터 계층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뭐 신뢰성이나 뭐 프레임 전송에서 개체를 나눠서 보게 되는 부분을 좀 약간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내에서 어트리뷰트가 속한 값들의 집합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속성이 속한 값들의 집합, 즉 값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꼭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제 도메인이죠. 해당하는 문제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글로 쓰시거나 또는 이제 영문으로 도메인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언어의 번역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라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목적 코드가 있었고, 그죠?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걸 원시 코드로 봤을 때 안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번역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NCS 상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정답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목적 코드라고 하게 되는 부분 하나 때문에 혹시 여기서는 컴파일러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당하는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번역 또는 컴파일러 둘 중에 상관없이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는 배열에서는 현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대한 부분이 정색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때 CMP가 1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INT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1부터 7 미만, 즉 6까지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해당하는 배열은 7로서 주소로 따지게 되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CMP가 지금 현재 1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현재 포문도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당하는 배열의 그 주소값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고 3으로는 나머지가 첫 번째가 0일 때, 즉 3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해당하는 부분들을 CMP라고 하는 부분에 플러스 플러스, 즉 CMP라고 하는 부분들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때 CMP라고 하는 부분이 1이고 I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 CMP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면 즉 해당하는 부분들은 1일 때 1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지나갔을 때 2. 그리고 2일 때 3. 4일 때 3일 때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숫자가 하나씩 더 증가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1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함정이 아닌가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배열이 증가하는 거랑 주소가 증가하는 걸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둘다 똑같이 3일 때 3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오늘은 목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은과 글자를 출력하게 된 문자열이 한칸 띄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을 쓰실 때도 이렇게 한칸 공백을 살짝 주시는 게좀더더 정답에 맞습니다.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세일, 즉 세밀이라고 하는 부분에 mpi라고 하는 3.14라고 하는 그 파이에 대한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으로써 3.14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올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4가 되겠죠. 즉 2의 4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문제였 코드였었습니다. 그래서 2의 4승인 정답은 16이 나오게 되겠죠. 세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셨을 때는 사실 플로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이 보시게 되면 좋은데요. 세일은 위로, 플로어는 아래로 라고 해서 외우시게 되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셀렉트 문의 실행 순서를 순서대로 적어주시오, 작성하여 완성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셀렉트 문의 실행 순서와 작성 순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많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먼저 저 같은 경우에서 정의를 하게 됐을 때는 우선
작성 순서부터 쓰게 되는데요. select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select를 쓴 다음에 이제 from, 이제 where, 그리고 그 다음에는 group by. 그리고 having order by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SQL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겠죠. 이때 실행하게 되는 순서는 제가 만약에 번호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참조하게 되는 이 from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문인 이 where. 그리고 3번에 나왔던 게 이제 group by, 그리고 네 번째가 having, 그리고 select. 즉 select가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저희가 위쪽에서 나왔던 세 번째 문제에서 이제 나왔었던 SQL을 풀었을 때도 select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정렬하기 전 마지막에 표시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작업이다라고 해서 배우시게 되면 작성 순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주시되 select라고 하는 부분이 order by 전, 즉 정렬 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해당하게 되는 부분으로 정답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칸에는 where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group by 그리고 그 다음에 having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게 되는 문제에서 답을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넣게 되면은 부분 점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부분 점수가 있을 때는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는 부분 점수가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다중으로 입력하게 되는 부분인데 입력하게 되는 게 하나일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는데 참조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